나훈아 씨가 한참 히트 친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옛생각은 추억을 떠올리게서. 지금부터 공연을 하기 전에 일동 차렷! 신춘에 의하여 일동 차렷! 여기 단상에 계시는 최기동 선생님 아시죠? 여 선생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기동 선생님을 위하여 이 많은 관중들이 와서 우리가 각설이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음성 시민 여러분과 음성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에게 절대로 오늘은 여선 팔지 않고 오늘은 공연을 하러 나왔어요. 이가 나오니까 또 저 새끼 저거 여팔로 나온 줄 알고 또 그러지 말고 여선 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최기동 선생님한테 묵념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그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의자 밑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 매트는 없습니다. 이 새끼 별 연병 짓거리 다 하고자 빠졌네.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박수! 여자들은 많이 치는데 남자들은 치는 사람도 개코나 별로 없네. 잘 봐봐. 남자들 잘 봐봐. 여자들만 박수! 같이 남자들만 박수! 호랭이 씹어갈 놈의 새끼들 하든지 여자들부터 해줘야 돼. 해외여행도 여자부터 갔다 오라고 보내주고 또 차 타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당신부터 앉아하고 탁 여자도 문도 열어주고 탁 빼주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도 당신부터 앉아하고 탁 해주고 또 집에 와서도 잠잘 때도 당신부터 자요 하고서는 탁 이불도 깔아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고 죽을 때도 당신부터 죽어. 남자들 좋단다. 아이고 참말로.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은큼한 사람들이야. 그죠? 예? 자, 노래 한번 가자. 오빠 아시죠? 오빠. 예? 1971년도에 나왔어요. 이 오빠는. 그래서 제가 여동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제가 공연을 하면서 다니지만은 아직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를 한번 갈 텐데, 예, 박수 한번 크게 주시고, 우리. 오빠 한번 가자, 오빠.
동물과신의 중간집이라 말했다지만 우리 거랭뱅이들은 동물과 사람의 중간집이라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신을 승리하는 편이 아니고 우리 거랭뱅이들과 즐겨 노력하는 사람 편이다. 각설이는 국어사전에도 없다. 그런데 왜 우리를 품바라 하는가? 옛날부터 거랭뱅이들이 떼지어 바가지, 깡통, 숟가락 장단을 맞추어 붓바바빠 붓바바빠 밥 얻어먹기 위해서 두드리다 보니까 남들이 듣기에 저기 또 품바왔다 품바왔다 이래서 품바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깽가리 양재기는 왜 치냐? 이 깽가리 양재기는 왜 치냐? 이 깽가리 양재기는 하늘의 천둥 번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깽가리를 치는 이유는 여러분의 집구석에 우환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깽가리를 친다고 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그 앞에 분은 다리 좀 오므려주세요. 좌측으로 툭 삐져나왔어. 세종대왕이 이름을 잘 붙여놨어. 좌지라고. 좌지가 사실상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예, 세종대왕이 붙여놨지만 한살서 18까지는 꼬추라고 그러죠.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18에서 35까지는 좌지 좌지 그리고 이제 35에서 54까지는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한자로 줄여가지고 빨리 알아듣으세요. 애들 없지? 아시죠? 당연히. 그리고 50에서 이제 70살까지는 잘 들어요. 이제 써먹지도 않는다고 해서 이 연장을 갖다가 써먹다가 써먹기 싫으면 선반이로 딱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빗대서 연장이라고 합니다. 연장. 그리고 이제 80에서 100살까지는 거기가 중요한 거 잘 들어. 저도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사지가 사실상 나쁜 말은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각설이 신대박이는 여기 와서 오늘 공연을 지금 40분 동안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보니까 봤고 얼굴도 봤고 화사하네요. 음성 오니까 관광객들도 여러 명 오고 또 여기 음성 시민 여러분들도 와서 앉아 계시는데 얼굴 보니까 참 화사하고 보니까 참 밝습니다. 어머님들 저 신대박 같은 사람 보고 살아요. 이렇게 거지도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왜 못 살아. 절대 용기 잊지 말고 아프면 또 약 사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집구석에 돈 좀 있으면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사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내 맘대로 왔다 갔다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가고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내 돈이 일이지. 돈 갖고 있으면서 안 쓰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죽으면 뭐 할 건데 자식한테 혼란한데. 그런 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애끼지 말고 먹거리 꽉 찼네 보니까 그렇게 사 먹고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번 더 갈까요? 네. 그래 노래 한 번 가자. 자, 그 다음 곡 주세요. 오늘까지 각색 잠깐만. 공기도 I'm gonna make you mine.
꽃이 활짝활짝 빛나시기를 여기 있는 미천한 이 각설이가 저 부처님 자제로 저 하느님 자제로 축원드립니다. 나무관세 할렐루야. 보살님 아이고 지랄하고 박수도 아주 손만 있게 되는 거 뭐하냐. 아이고 사람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고. 그래도 대박이가 여기 오면 그래도 박수도 많지고 사람도 많고 인기가 좋다고 해서 개꿀도 여자들은 그나마 좀 치는데 저쪽 뒤는 있잖아 뒤는 쳐다보고 빛 받으러 온 거 어떻게 각설이한테 빛 받으러 왔어? 이라고 활짝만 크게 말해보는 째려보기만 하고 에? 그래도 사람 나고 돈 남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여 사람이나 동물 가시든 중가시든 말했다지만 진짜 우리 각설이들은 언제나 죽고 배고파요. 아이 햇볕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한여름에도 죽고 꽃피고 새우는 춘삼으로도 죽기는 매한가지고 못 가는 승에 흐느니 달빛 타고 내리는 시안에는 말할 것도 없이 죽고 아이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추워. 우리 각설이들도 언제나 따뜻할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잖아 우리가 이런 때가 아니라 우리 여기 또 어디 갔네 금방 장구 치더니 좀 이쁜 아가씨가 나와서 장구나 좀 치나 했더니 어디로 도망가고 또 없구만 그래요. 그려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우리 여기 음성 품바축제에 오신 관광객 여러분하고 음성 시민 여러분하고 건강을 위해서 여기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보살처럼 또 이제 빌어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 갖다 놨잖아요. 여기 좀 있다 빌어주려고. 자 노래 한 번 더 갑시다. 또 한 곡 더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 여기 이제 최드롱 선생님 인상 좋지요? 예, 하도 존니 를 많이 갖고 저분은 존니 갔어요. 천국 갔어. 천국. 자 한 곡 더 갑니다. 사랑과 눈물과
먹을 때는 쳐다보지 마라. 거지 먹는 거 쳐다볼 때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이고, 그거 받으면요. 그거 받으면 나 여기서 잘려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안 주셔도 돼요. 그거, 에이, 굉장히 먹고 살만해요, 아직도. 아이, 참나, 진짜. 아,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예, 아이고, 참. 예, 아이고, 아이고, 참나, 진짜. 이런 걸 또 다 주네. 아이고, 참말로, 진짜. 사람은 누구나 다 불쌍한 건 마찬가지요. 우리 같은 가랭비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쭐대고, 또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웃을 여유라도 있어야 이것만큼은 내가 너희들한테 적선을 하는 것이다. 그려! 아, 불쌍한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게 우리 같은 거랭뱅이를 미워하든 흉을 보든 마음대로여. 흉을 보는 것처럼 뒤뛰어질 일 없고 누구 아는 것처럼 내가 고통스러울 일 없으니까 마음대로여. 나도 한때는 서울 강남에서 잘나가는 땅부자였었다. 그때는 내가 보이면은 쫓아와서 머리를 급신거리고 손바닥을 비비고 있잖아. 몸을 비비꼬고 그때는 급신급신하고 이러더니만 아이 내가 지금은 내가 보이면은 순간이동을 하는 것인지 축지법을 쓰는 것인지 온 내가 네가 없어. 연병할 놈의 새끼들이 내가 뭐 거지되고 싶어서 거지됐나? 그만한 재산 다 저 과부택들한테 뺏기고 또 부동산 업자들한테 또 사기 맞고 또 젊은 여자들 10개 젊은 여자들한테도 홀리다 보니까 밤에 홀리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다 뺏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뺏기고 개털된 거지 뭘. 그래도 거지는 거지라도 아들 할만여. 거지도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거지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둘째, 거지한테는 누가 보증 서달라는 사람 없어서 좋아. 셋째, 거지는 어디 가서 돈 주고 먹는 법이 없어. 공짜로 먹어. 넷째, 자본금이 전혀 안 들어가 거지한테는. 다섯 번째, 이것이 최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다섯 번째, 거지한테는 뭐니 뭐니 해도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최고 좋더라 이거야. 있을 때는 그냥 돈 달라고 치라라고 빌려달라고 했다고 쫓아다니고 여자들 있잖아. 자고 나서 눈덩이가 무서워. 여자들이 붙어있어. 돈 있으니까 강남에 땅개나 있으니까 지금 팔아갖고 어떻게 좀 홀리려고 여자들이. 그래서 내가 또 어수룩하게 생겼잖아. 생긴색 거지 그지? 아랫보레기가 있잖아. 강호동 볼태기 마냥 축 처진 것이 있잖아. 돈은 있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이 볼타기가. 그런데 아 그렇게 재산 싹 다 난리 먹고 나니까 지금은 개털돼갖고 일하고 돌아다니잖아. 옷도 난 항시 추워.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우리 같은 거랭뱅이는 춥고 배고파 항시. 그래서 언제나 나도 따뜻할 날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돈 많은 부잣집 아들처럼 나와서 안경 선글라스 탁 쓰고 앉아서 구경 탁 하고 얼마나 좋아. 나 같은 놈은 맨날 뜨거운 햇빛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먹도 못하고 제대로 먹도 못하고 잠도 항지에서 자고 하다 보니까 불쌍하지 뭐. 여태까지 장가도 못 가오지. 아까 저 새끼 저 장구친 새끼 저거 일당 하루에 20만원씩 주고 내가 일당 뱉고 나왔는데 금방 조금 치고 지금 들어갔네 또. 아 나 지금 일당 또 줘야 돼 내가. 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살만요. 대전에서 큰 4층 건물 하나 가지고 지금은 이제 큰 거 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거 공연할 때는 또 공연 나오고 공연 없을 때는 또 사업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여자도 서울 여자들하고 다 달라. 서울 여자들은 저기요 아파트는 몇 평짜리 사세요? 차는 무슨 차 끌고 다니세요?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공급이 그리고 따지고서는 어디 가도 가는데 강원도 여자들은 어떠냐? 감자 맛이래 고구마 맛이래요.
맛은 그저 고소하더래요. 그러고 저기 저 경상도 여자들은 말이 필요 없어. 됐나 됐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충청도 여자들은 지금도 순진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달라고 하면 죽이는 죽었는데요. 선생님이 입이 맞을라나 모르겠어요. 한번 맛이나 볼래요? 그게 충청도 여자들이야. 그리고 전라도 여자들은 오늘 너 제대로 안 해주면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죽여버린다. 제대로 해줘라. 그리고 네 주민등록이 몇 번이냐. 주민등록 집주소도 대라. 전라도 사람들은 또 주민등록번호 찾고 전화번호 찾는 것이 전라도 여자들이야. 자, 한번 가자 또. 아이고 녹상 너무 많이 했다. 자, 음악 주시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부른 노래는 제 타이틀곡 너무 미워.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바보 사랑도 또 나올 텐데요. 그것도 제 타이틀곡입니다. 그래서 그 각설이라도 요새는 다 판이 다 있고 다 가수 등록 다 돼 있고 각설이들도 다 어디 가서 그거 없으면요 명함을 못 낸다. 다 그거라도 있어야 그래도 명함이라도 내놓고 어디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자, 오늘 여기 오신 관광객 여러분하고 그리고 음성 시민 여러분에게 한번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각설이 대박이가
처지 신명님께 비옵나이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장의 완을 풀어보자. 풀어내자 살, 풀어내릴 살, 동네방네 풀라살, 원군의 이별살, 살려가는 산신, 풀어가는 용왕살, 한마당의 시롱살, 대청마대 성진살, 안방상가의 여군도 내 군방살, 안난대 삼신살, 이것저것의 벽발살, 신살, 동신살, 내륜신, 외급신, 팔만대진의 조왕신, 이세살 심으러다가 흥일보사 죄를 올려 모든 악을 소멸하니 건국은명 슬아자손 지성으로 발언하고 지성이면 감천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만사가 백일 형통 하옵시기를 각설이 대박이가 천신명님께 비옵나이다. 박수 소리 협찬하는 거 보면 대가리 들지 말고 오늘 하루 지니라고 하죠. 그리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가정에 지금 부모님 살아계시면은 부모님한테 효도들 하세요. 나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대꾸러기로 천대받지 말고 아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들 하란 말이여라. 지금 내가 그지라고 나를 무시한 거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이요. 살다 본 게 내 꼴이 거지가 돼서 음성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직 얻어먹을 신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저희 최규동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야. 나는 행복하다, 행복해. 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 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 이 걸댕이는 신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게 우리의 일치입니다. 아셨죠? 예,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꼭 부모님한테 잘 하시면은 복 받고 나중에 천국 갑니다. 요새 며느리들 잘 합니까? 못 하죠? 딸은 그래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지만은 며느리들은 안 찾아옵니다. 예, 잡아먹으려는데 그녀들 싫어라. 오지도 않고. 딸들은 그래도 전화라도 보고 엄마 아버지 계시냐고 자꾸 없냐고 전화도 오고라는데 며느리들은 전화도 안 와. 어쩌다 한 번씩 죽었나 살았나 그거 확인하려고 확인 전화는 한 번씩 왔다고. 잡아먹으려니 그러니까. 미워 죽겠어 아주. 자 한번 가자. 노래 한번 더 가고 또 이제 대박이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